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A4 용지 10장 분량을 15분 동안 읽어내려갔습니다. 두 사람의 첫 직접 소통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현안에 대한 입장차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회담이 끝나고 대통령실 참모들은 직접 언론 인터뷰에 나서서 회담의 의미를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다음 달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나설 거라고 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안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온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공개 발언은 15분간 이어졌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 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면 최혜병 특검법이나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도 우회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대표는 불편할 수 있는 발언이라며 양해를 구했고 윤 대통령은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상당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또 민심을 가감하게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게 이 자리가 마련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우리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서 강조해오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거로 또 제가 예상하고 네,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세한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후 비공개 회담에선 주요 현안에 관한 얘기가 오갔는데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걸로 전해집니다. 이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선 더 어려운 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사실상 거부했고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문제엔 윤 대통령은 답을 하지 않았다고 양측은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이 대표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고 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회담 이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방송에 출연해 다음번엔 배석자 없이 두 분만 따로 만나시라고 제안했는데 두 분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도훈 홍보수석도 인터뷰를 통해 소통과 협치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다음 달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아침의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